자, 그러면 한번 27번 문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그이 상대 개첩은 가 소속 감찰직 관원들의 계모임이래요. 계모임을 기념하기 제작됐다고. 계모임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다. 그들이 근무하는 청사가 그려져 있고 당시 모인 3대 명단에 적혀 있다. 상대란 서리빨 같은 관리 감찰 때문에 붙여진 가의 다른 이름으로 그 수장은 대사원이라고 했다. 사원부죠? 사원부 수장이 대사원이죠. 그래서 27번, 네, 정답은 5번이죠. 오품 이하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 그 사헌부 법률 관련 일을 맡아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허준이 선조 때요, 정삼품 당상관까지 올라갔거든요. 당상관 직급까지 올라갔었는데 허준이 이제 그 허준이 저기 그 이제 양천구에 양평동이라는 동네가 있었잖아요. 그 저기 강서 쪽에 살았었잖아. 맡다 보니까 이제 허준이 그 선조 때그 선조가 원래 양평군의 자귀하고 그 정일품의 그 직급인 정일품 보국 숙록대부 직급을 주려고 했어요. 종일품이 숙록대부고 정일품이 보국 숙록대부인데 그 벼슬을 주려고 했는데 사헌부가 그 의원에게 그 일품은 너무 과하다. 걷어주시옵소서. 그랬던 적이 있어서 선조는 결국 이 보국 숙록대부 그 임명은 취소를 했어요. 아마 양평군 자기는 받았던 걸로 알아요. 근데 나중에 허준이 죽고 나서 광해군이 다시 보국 숙록대부를 줘요. 추증을 해줘요. 죽은 다음에요. 뭐 그렇고요. 자, 이제 28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2차 예성에서 3년설, 1년설을 주장한 서인이죠. 유교 경전의 재해석을 시도. 사문난적이라고 비판받은 경신왕국으로 사사된. 자, 왕국으로 사사된 인물이면 송시열인데. 자, 북벌 주장을 했던 인물이긴 해요. 송시열이. 송시열이 효종 때 등용이 됐던 인물이에요. 효종 때 등용됐다가 효종의 손자인 숙종한테 제거가 돼요. 조의제문 작성은 김종직. 양반전 지은 거는 박지원. 그리고 충청도 지역까지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건의한 건 아니고, 대동법 확대는요, 숙종 때 경상도도 다 시행되고요. 남쪽으로 다 시행되고, 그 북쪽으로는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하고 전부 다 시행을 해요, 대동법은. 자, 29번. 이희저, 우군측, 김창식, 홍경래. 조선 순조시대의 홍경래의 단이죠. 조선 말기에. 그래서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났고, 선천, 정주 등 청천강 이북의 여러 고을을 점령을 했죠. 하지만 죽었죠. 청해군대는 개입 안 했고요. 백낙신의 탐학 뭐 이런 거 관계없고 왕이 피난한 적 없었고 이때 순조가 어렸거든요. 이때 순조는 굉장히 어렸어요.
그리고 그 집강소 설치한 거는 나중에 동학농민군이에요. 동학혁명 때. 자, 30번. 백목전 상인이 말하기를 서양목이 나온 이후 토산 면포가 소용이 없게 되어 망할 지경이 됐다. 연경을 왕래하는 상인들의 물건 수입을 일절 금지하거나 우리 전에 오로지 속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30번 정답은 5번. 과점법에 의해 토지의 수도권을 지급받는 관리. 정답은 5번이에요. 과점법에 의해서 수도권을 지급받고,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서양목, 토산면포. 이건 서양과의 거래를 얘기하는 거지. 과점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31번 갈게요. 31번은 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또 이거 묻죠. 지난달 조선에서 국왕의 명령이 이에 선교 중이던 프랑스인 주교 2명과 선교사 9명, 조선인 사제 7명과 무수히 남은 남녀노소 천주교도들이 학살됐습니다. 며칠 내로 우리 군대가 조선을 정복하기에 출발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 정부의 조선 왕국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자, 조선 병인년이에요. 병인 대박해가 있었던 일이고요. 근데 여기 베이징 주재 프랑스 대리공사 벨루네의 서한은 이렇게 쓰여있는데, 실제로 순교했던 성직자는요, 조선인 사제는 이때 순교 안 했어요. 병호년 때 이제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이 그때 순교했고, 그분의 동기분인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은 그 이후에 입국했다가 과로사하셨고요. 선교하다가 순교하셨어요. 이게 이제 처형돼서 순교한 게 아니고, 이거는 사목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고. 그리고 그때 조선교구 제4대 교구장일 거예요. 조선교구의 제4대 교구장인 베르네 주교님하고 제5대 교구장인 다블리 주교님이, 주교는 두 분이었어요. 그 주교 두 분이 순교하고, 그 다음에 그 사제 직급에서는 프랑스인 7명이 순교를 했어요. 프랑스 직급, 그 사제 직급에서는 프랑스인 7분이 순교를 했고, 7분이 순교했고, 그 다음에 그 뭐시냐, 7분이 순교하고 나머지 이제 3분은 조선을 탈출했어요. 그중한 분이 이제 6번째 교구장인 리데 주교님이에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도르키어 종로에 비석을 세웠다. 척화비죠. 그래서 31번 정답은 1번. 독일인 오페르트가 남양군 무예의 도구를 시도했죠. 그래서 너 이제 대원군이 빡쳐가지고 난리났고, 그 이후 시대에요. 그 이후 시대에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했고, 거문도 점령한 건 1900년대 일이고요. 조선이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고 가톨릭 포교를 허용한 거는 1887년. 32번. 사후 대조선국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과 그 인민은 영원히 화평하고 우호를 다진다. 신미양요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현재 양국이 의논에 정한 이후 대조선국 군주가 어떤 혜택, 은전의 이익을 타국 혹은 그 나라 상인에게 베풀면 미국과 그 상인이 종례 점유하지 않고 이 조약이 없는 것 또한 미국 관민이 일체 균점하도록 승인한다. 불평등 조약이죠. 조미수호 조약이고요.
맞을걸? 조미조야. 정답은 3번. 청의 알선으로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 미국이 제일 먼저 했어요, 조약은. 프랑스는 좀 늦었어. 33번. 재차 기포한 것을 일본 군사가 궁궐에 침범했다고 한 카다에게 다시 일어났다니. 다시 일어난 후에는 일본 병사에게 무슨 행동을 하려 했느냐? 궁궐을 침범한 연유를 힐문하고자 했다. 일본 병사나 각국 사람이 경성에 머물고 있는 자리를 뇌투출을 했느냐? 각국인은 다만 통상만 하는데 일본인 병사관은 경성을 지나치고 있으므로 영토를 침략하는가 하고 의아해한 것이다. 전봉준이죠? 진술자는. 그래서 33번 정답은 5번. 우금치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서울에서 순창에서 잡혀서 서울에서 처형이 돼요. 근데 이때 실려갔던 이유가 정강이를 맞아서 걸을 수가 없었대요. 체포 과정에서. 34번. 이준.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의 특사로 파견됐다가 네덜란드에서 죽었죠. 을사늑약 폐기를 주장한 상소 운동을 펼쳤고 신민회를 조직했는데 일찍 죽어버렸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너무 쉬워서 1점짜리 문제네, 이건. 35번.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 천재의 고아는 제사를 지냈다. 왕태자가 배참했다. 예를 마치고 의정부 의정 심순택이 백관을 거느리고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제례를 마쳤으므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소서. 왕이 부축을 받으며 단에 올라 금으로 장식한 의자에 앉았다. 심순택이 나아가 열두 장문의 곤면을 입혀드리고 옥새를 올렸다. 왕이 두번세번 사양하다가 친히 옥새를 받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35번 정답은 1번. 상공학교가 개교가 되고요. 원수부가 설치가 돼요. 대한제국 광무개혁이죠. 대한제국으로 선포된 이 시기고요. 이때부터 국호를 대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한연호는 1897년에 시작이 됐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그러니까 국호 대한이라고 하는 건 1897년 최초지만 일제시대에 의해 끊겼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쓴 거는 1919년부터예요. 자, 1936년이래. 36번 문제 갈게요. 자, 내각책임제와 국무령제를 채택했다. 제2차 개헌. 우리나라 개헌 10번 있었던 거 알죠? 임시정부 개헌 숫자는 내가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내각책임제를 채택을 했고요.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조직된 국무회의가 임시정부를 운영하며 임시의정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임시의정원이 국무령과 국무원을 선임하게 만든 거예요.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동안 독재적인 상황이 나타났던 경험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탄핵당했죠? 임시정부에서는 탄핵됐어요.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되고 국민대표회의가 개최가 되고 이때 제도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때 내각 책임제로 바뀌는데요. 그래서 국무령 제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930년대, 1940년대는 주석제로 바꾸게 되죠. 김구가 이제 주석을 맡죠. 그래서 36번 정답은 2번.
자, 37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 조선일보사 귀족. 본인은 우리 2천만 민족의 생존권을 찾아 자유와 행복을 천추만대에 누리기 위해 의열남아가의 희생적으로 단결한 가의 일원으로. 의열단이죠? 외적의 관사설기관을 물러나고 파괴하려고 금차 회국 도경한 바 최후 힘을 진력하여 휴대문품을 동척회사 식산은행에 선사하고 불행히 외경에게 선포되면 소위 신문인이 무엇이냐 하면서 세계에 없는 야만적 악행을 줄 것이 명백하기로 불복하는 뜻에서 현장에서 자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희생자 나석주 올림. 자, 의열단. 상하이에서 결성된 게 한인애국단이고요. 황무지 개건권 요구를 저지한 거는 그 다른 단체고, 의열단은요, 그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을 삼았어요. 37번. 그 백운이 사건을 조직이 해체된 거는 신민회죠. 38번.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내달에 다음 달에 이제 상하이에 가면 일단은 임시정부 유적지하고 그 홍카오 공원, 홍카오 공원은 그 공원 이름이 바뀌었대요. 하여간 바뀐 공원 이름으로 가면 될것 같고요. 38번. 자, 박용만이 주도한 대조선 국민공단. 파인애플 사탕수수 농사. 가지역. 대조선 국민군단. 네. 정답은 2번이래요. 대한인 국민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광복군 정부도 아니고요. 그리고 중일전쟁 때 중국 본토에서 조선 의용대가 창설된 적은 있어요. 조선의용군. 그렇다고 하고요. 자, 39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을 역임한 가해 흉상이다. 광복군, 이범석 장군이 있었죠. 자, 이범석 장군은 한때 대한민국 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까지 갔었어요. 이범석 장군은. 39번. 그래서 그 정답은 2번. 쌍성보 전투, 한중연합작전. 그 한인 비행학교, 독립군 비행사. 이거는 나도 모르겠고. 청산리 전투. 아, 지청천이네. 지청천이네요. 총사령관이면. 이범석이 광복군에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범석은 나중에 광복 이후에도 활동을 해요. 지청천은 모르겠고. 이범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40번. 대륙의 원기는 동으로는 바다로 뻗어 백두산으로 솟았고 북으로는 요동평야를 열었으며 남으로는 한반도를 이뤘다. 저들이 일찍이 우리를 스승으로 섬겼는데 이제 우리를 노예로 삼았구나. 나라는 면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면할 수 없다고 했다.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정신만을 홀로 보존하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겠는가? 태백광로. 태백광로라고 하고요. 자, 40번. 정답은 3번이었어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역사와 관련된 서적인데요. 독립투쟁 과정을 정리를 했죠. 조선 사회경제사는 아니고요. 독사신론.
이것도 관계가 딱히 없는 거고. 진단학회 역사 얘기 딱히 없어. 그러면 일단 빼고 보시면 돼요. 여의당 전서, 조선학운동. 이거는 모르겠고. 하여튼 요즘 문제 많이 어려워졌다. 다음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오른 것은 금반 우리의 노동 정지는 다만 국제통상 주식회사 원산 지점이 계약을 무시하고 부두노동조합체 1구에 대해 노동을 정지시킨 것으로 인해 각 세포단체가 동정을 표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결코 동맹 파업을 행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양 군인의 소방대가 출동한다 해서 온 도시를 경동케 하면 실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니, 또한 원산상업회의소가 우리 연합회 회원과 그 가족 만여 명을 비시민과 같이 보는 행동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사실이므로 상업회의소에 대해 입회 연설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정답은 3번. 노동자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전개했다. 을밀대, 평양 을밀대죠. 네, 우리가 아는 그 을밀대, 그 평양냉면집. 네, 그 을밀대가 그 많죠.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 잠깐만요. 입회 연설회? 나 지금 또 재채기 나오려고 그러는데? 중국 광시성 구일인에 위치한 이 건물터는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 의용군이죠? 중일전쟁 발발 직후 조선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후베이성 우한에서 창설됐고, 일본군에 대한 심리적이나 후방 공작 활동을 전개했다. 김원봉이 조직했으면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하고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1번 선택지는 네, 제껴두고 그리고 갈게요. 그리고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 독립당 산하부대. 한국독립당, 김구가 만든 정당인데, 한국독립당은 그건데, 광복군 북만주에서 활동 안 했는데, 남만주에서 중국군과의 연합작전으로 항일전쟁을 벌였다. 그쵸, 중일전쟁에서 활동했죠. 근데 남만주, 만주는 아니었어요. 만주는 이제 북한이 그 김일성 선전용 약간 그런 거 얘기를 하겠죠. 뭐 빨치산 뭐 이런 거.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군사 조직. 그쵸, 중국 관내죠. 정답 4번이죠. 봉오동에서 일본 격파한 거는 대한 국민해군, 대한 독립군. 그냥 그 독립군이에요. 자, 43번. 가 종교 활동으로 오는 것. 대종교 얘기한 거죠? 나철이 조직한 것으로 독립군정서를 조직하여 본부를 밀사해 두고 북한도 이러는 것처럼 활동을 개시했다. 총지휘관 서일은 1만의 신도를 거느리고 포기를 떠쳤다가 자신이 해산된 상태다. 김교환은 가 부활을 목적으로 일반 신도에게 정식으로 발표하고 사물을 개시함에 따라 각 재산증한 군정. 그쵸, 대종교. 정답은 2번이래요. 중광단 결성. 배제약당은 대종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배제약당은요, 배제학당은 저기 개신교 쪽이에요. 개신교 쪽 학교고, 주시경이 배제약당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서재필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그 이유 때문에 독립협회 활동을 한때 했었죠. 그래서 뭐냐,
서재필은 주시경은 그래서 그 인연으로 그 개신교에 다니고 있다가 개신교에서 대종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만주에서 의민단은 다른 단체고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견하여 소년운동을 주도한 종교는 대종교가 아니고 천도교예요. 어린이 잡지 발간한 건 소파방정환인데 소파방정환이 손병희의 사위예요. 손병희의 사위고요. 그리고 44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그 뭐냐? 치안유지법의 죄. 집행은 중요한 석방되는 경우, 석방 후 다시 동법의 죄를 범한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재판소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본인을 예방구금에 부친다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에 의해 보호 관찰에 붙여지는 경우에 보호 관찰을 하여도 동법의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 곤란하고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게 있는 때에도 전환과 같다. 자, 44번 정답은 2번.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최현배, 이근로 등이 투옥이 됐죠. 자, 그러니까 동법의 죄를 범한 우려가 현저한 때 예방구금 그리고 조선 사상범. 신간회는 그 압시되고요. 60만세운동도 압시되고 정우회선언도 압시되고 그 윤봉길 의거도 압시돼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 시대예요. 이때는 민족 말살 정책 시대고 그래서 조선학회 사건이 일어났을 때뭐 그렇다 할수 있고요. 자, 45번 프로문화 이기영의 문학 세계 학술대회고요. 카프 KAPF일 거예요. 그 카프 용어가 야, 고 이때 담임이 문학 선생님이었는데요. 뭐 그렇고요. 그리고 민촌 이기영의 소설을 통해 본 근대 도시의 모습. 네. 그리고 민촌 이기영 문학의 위상과 그 남북 문화 교류의 가능성. 네. 그래서 어느 대학교 소강당에서 한다네요. 뭐 카프 학회 이런 데서 하겠죠. 자, 45번. 소설 고향을 통해 본 일제 강점기 농촌 현실. 이기영이 아무래도 고향을 썼으니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정답 3번이라고 하고요. 황성신문에 연재된 소설의 주제와 문체. 자, 황성신문은요, 실일야 방송대국. 그 실일야 방송대국이 1905년에 나온 그 신문인데, 자, 이 카프의 시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해익에서 소년에게. 에야에야 애국하세 나라 위에 죽어보세 뭐 이런 그 아주 그냥 되게 자극적인 그 시가 적혀있는 해익에서 소년에게 그게 아마 육당이 쓴 건가? 어쨌든 네 금수회의록 시 광야 광야는 이제 이육사가 쓴 건데 카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뭐 그런 시가 있죠. 한번 나중에 시인 분석도 한번 해볼까? 근데 정희성 선생님은 아직 살아 계시나? 왜냐면 그 한국 현대사 시대에 활동한 시인 중에 정희성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한 분이셨는데
저문강에 삽을 싣고라는 시가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잠깐만. 자, 46번. 본령은 육군 군대가 영구히 일지구에 주둔하여 당해 지구의 정비,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의 보호에 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수 사령관은 제해 또는 비상시에 제하여 지방 장관으로부터 병력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육군 총참모장에게 상신하여 그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전황의 경우에 있어서 사태 긴급하여 육군 총참모장의 승인을 기다릴 수 없을 때는 즉시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다. 단 위수 사령관은 지체 없이 이를 육군 총참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뭐 이거 뭐 군제에 관련된 얘기 같은데요. 이거 뭐 말이야 방구야. 자, 정답은 2번. 4.19 혁명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을 때죠. 뭐 그렇다고 하고요. 뭐 언제적 법령이 제정된 정부인 것 같? 군대 제도? 이거는 뭐냐? 거의 군 장교들이나 좀 알만한 그런 문제 아니에요? 군대 법무장교들이나 알것 같은 그런 문제들 같은데. 그쵸, 법무장교들. 그냥 장교 말고 법무장교. 뭐 법무장교, 정훈장교 있죠. 자, 47번.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 야간 통행 금지 해제. 1월 5일 24시를 기하여 37년간 지속되어 온 야간 통행 금지가 전국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국방상 중요한 전방 지역과 후방 해안 도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방 지역, 민통선 지역은 17시 이후엔 나가야 돼요. 이번 야간 통행 금지의 해제로 국민 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고 관광과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네, 그쵸.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요즘 가끔 새벽 컨텐츠 찍어요. 그래서 향후 그것도 나 해볼 생각이 있어요. 12시 내 고향. 6시 내 고향 말고요. 12시 내 고향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뭐냐. 47번 문제. 전두환 정부 때죠. 야간 통행금지 해제. 그래서 KBO 리그가 6개 구단으로 출범했다. 와, 드디어 이제 역사 문제 야구가 나오네요. 되게 반가운 일이야. 언론 통폐합 강제 단행되고 언론 기본법이 제정됐다. 언론은 그전에도 있지 않았나? 허리허식을 없애기 위해 법령으로 가정의례 준칙이 제정됐다. 이거 뭔가? 재건 국민운동 본부를 중심으로 혼분식 장려운동이 전개됐다. 혼분식 장려운동은요, 우리나라 라면 들어왔을 때예요. 삼양라면. 자, 기역, 니은 1번이죠. 네. 자, 48번.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결정.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나 공동위원회 제가 하는 최고 5년 미소 공동위원회고요. 3번. 남조선 단독 선거의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북한이죠. 자, 48번 정답 3번. 나가 다이구요. 자, 나는 그 미국, 영국, 소련, 중국 그 최고 5년 기한의 4개국 신탁통지 협약을 작성하기 위해서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 1945년 겨울에 그 제정됐던 그 조항이요. 48번 나번은. 그 다음에 이제 가번이 그 미국하고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그 열어요. 그래, 임시정부를 만들자. 근데 결렬되죠. 이 시기에 그 여운형이 대학로에서 피살당해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답번이 그 이제 남한의 그 단독 선거가 열린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발표한 그 내용이 있죠. 네. 참고로 41회 시험은 작년 10월에 시행했던 시험이고요. 제가 그때 이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보는 거예요. 자, 49번. 다문서 접산 정부 시기 외교정책. 군사원조. 한국군의 현대화. 월남에 파견되는 추가 증파 병력. 월남 파병 때 만들어진 거죠. 박정희 정부 때. 제3공화국 때. 이때 월남에 파병됐던 부대가 맹호 부대고, 그 맹호, 현재 경례구인 맹호를 결정적으로 쓰는 그 부대가 저기 가평에 있는 수기사예요.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그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고요. 경제원조. 주월 한국군에 소요되는 보급물자 용역 설치 장비를 실시하는 한도까지 한국에서 구매하여. 자, 이 시기 박정희 정권 시기의 외교 정책. 한일협정 체결했죠. 이때 김종필이 그 체결했죠. 지금은 고인인 대신. 그렇다고 하고요. 정답은 5번. 자, 50번. 자, IMF 얘기가 나왔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새천년에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협의와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죠.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개성공업지구가 조성이 됐고요. 근데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죠, 지금. 뭐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뭐냐? 일단은 41회까지는 현재까지 일단 다 봤고요. 자, 41회가 끝나고 이제 42회 문제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어요.